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1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곳곳에 장맛비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덕분에 좀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요. 지금 13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갈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 하락과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좀 증시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좀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지수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나스닥지수만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소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0.36%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빨간불 켜면서 0.78%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올라가고 있지요. 미국 시장도 전날, 지금 뭐 잘 안 빠져요. 전날까지 나스닥 다우가 계속 4거래일까지 연속을 올라가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전날도 조금 올라가고 다우는 조금 빠지고 뭐 그랬을 건데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박스권장이에요. 박스권장. 위험한 장이 아니고 매매하기 좋은 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토요일 날 대전 강연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겁먹고 있는 장이다. 왜냐면은 최근에만 하더라도 일주일도 안 됐어요. 갑자기 조선주, 건설주, 막 OCI, 한국 그 가스공사 갑자기 대용주 폭락해갖고 지수가 2390 라인으로 내려가니까 이것도 폭락 나오는 거 아닌가. 아마 그게 지난주 수목 타임이었나요? 그때 타이밍에서 지수 박살날 때. 그래서 업종 보면 여기 보면 요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날. 7월 4일이는 월요일 날. 이때 아니네요. 지금 코스피고 요날 수요일 날 맞죠? 7월 6일 날. 이날 다들 겁냈던 장이었는데 이때에서 지금 이제 3거래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들 시장이 많이는 안 흔들렸는데 종목들이 폭락하는 바람에 다들 겁을 먹어갖고 지금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좀 안 사질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한번 봐봐요. 지금 삼성전자 뭐 하고 있나?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강합니다. 뭐 바이오니아. 부터 해서 엑세스바이오 등등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지수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버티면서 박스권에서 이중바닥형 그리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이중바닥형을 그리면서 지금 매매가 되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모레 있을 CPI 지수 여러분들 다 겁내고 있잖아요. 이 청개구리법은 뭐냐면 모든 개인들이 겁을 내면 안 빠져요 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안 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CPI 지수 앞두고 겁을 내고 있다 그러면 안 빠지는 거고 겁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들 겁을 먹고 있어요. 뭘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리고 지금
앞전에 일주일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에 조선주, 건설주 이런 거 물려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 수익 나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수는 잘 이쪽으로 조금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박스권, 이 박스권 이중바닥형 그려놓고 반등을 계속 노리고 있는 흐름이고 그러면은 종목별로는 낙폭과 종목들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계속 IT 섹터들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심텍도 잘 움직이고 한미반도체도 잘 움직이고 IT 섹터도 지금 양호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의 섹터가 뭐냐면은 사료 관련주들, 음식 업종들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올 하반기 얘기가 계속 있죠. 근데 최근에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IT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만만할 수가 있는데 내일 인도가 밀가루 그러니까 기존에 밀하고 설탕을 수출을 제한을 했는데 내일 12일서부터 해서 밀가루 수출도 제한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사료 관련주들, 음식 업종 관련주들 한번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그쪽도 한번 잘 보시면서 어쨌든 IT 섹터들도 지금 흐름이 괜찮고 제약주들은 뭐 아침부터 계속 강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내일 이슈에 있을 사료주들도 한번 잘 보시는 거 어떨까 하면서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계속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자는 아닙니다. 매매하기 재밌는 그런 수익률 게임의장이니까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서 하여튼간 많이 빠져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그럼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장 빠져도 계속 사고 있는데 낙폭과대 있다, 올라간 게 없다? 그러면 사야죠, 그런 거를. 이따가 체육 종목이 그런 종목이니까 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에서 폭락 때문에 조금 불안감 느끼셨을 텐데요. 오히려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 지수 하락하기보다는 좀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불안감이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요일날 꼽아주셨던 SFA 반도체 4.5% 수익률 기록했고요. 그 다음날 SFA 반도체 여전히 또 한 번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3.1%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녹십자 7%,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2.9% 가져가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64%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탐스토리,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자, 팜스토리는 무슨 기업이냐면 그 사료 관련주이면서 육계 가공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도축도 하고 고기도 도륙하갖고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육가공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삼계탕 위주로, 그러니까 닭 위주로 하나 봐요. 닭 위주로 하는, 그래서 뭐 도드림 뭐 이런 이제 회사의 이름을 계속 이제 바꿔갖고, 그러니까 도드림 BNF에서 그다음에 팜스토리 한냉, 그다음 팜스토리 이렇게 이름이 바뀐 회사인데 최대 주주는 이지홀딩스고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 사료 사업, 배합 사료, 이 제조 판매, 그러니까 사료 플러스 삼계탕 관련주 해가지고 삼계축을 생산하는 육가공 전문업체의 그 마니커 FNG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네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어제 10날이잖아요. 일요일 날. 어제 그 중국에서 그 몇 가지 기사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에 대한 얘기 몇 개 나왔는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조짐이 보인다. 이 기사가 떴습니다. 뭐 연료비도 32% 올라가고 있고 과일도 19%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뭐 중국도 어마어마한 그 생산을 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제 인구도 많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하겠죠. 근데 워낙 전 세계가 이게 이제 그 생산보다는 소비가 워낙 물량이 좀 딸리니까 소비 물량들이 딸리니까
원자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기후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중국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도 뭐 삼겹살 아니고 삼계탕은 아니고 그러니까 닭은 아니고 중국도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뛰고 있다고 지금 4개월 만에 40% 이상 급등하고 있다고 어제 기사에 나온 겁니다. 여기 기사 제목에 중국 JTBC 기사에 나와 있는데 중국은 왜 뛰는 중국 고기 돼지고기 가격 뭐 영끌 쪽 식은 땀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쟁의 장기화와 그다음에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양동 농가도 사료 가격이 부담이 되고 해갖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게 되면 다른 고기 가격은 그러면 떨어집니까? 아니요, 똑같이 올라가요. 다 올라가면 저게 비싸면은 그걸 안 사 먹고 좀 더 싼 걸 찾죠. 그럼 걔도 올라가요. 그럼 누가 더 조금 더 싸냐? 어디 먹긴 먹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일 인도가 밀가루 수출을 또 제한을 할 거라는 이제 기사가 이미 지난주 있었습니다. 근데 이슈가 내일인데 지금 이슈가 조용하던 거 보면 세력들이 열심히 매집해가지고 많이 사놨더라고요 한 달 동안. 어쨌든 밀 설탕에 이어서 밀가루도 인도가 이제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밀 생산 세계 2위인 인도입니다. 근데 밀가루 수출을 금지한다 이제 얘기가 이제 내일 12일 날에 있을 예정이라 그러니까 10일부터라고 이제 하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사료 관련주들 한번 움직임이 나오겠죠.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들이 좋아요. 뭐 심텍 코리아 서킷도 계속 3% 2%대 플러스 있고 뭐 한미 반도체도 지금 강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도 만만해 갖고 얘기했던 건데 반도체도 그래도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팜스토리 올라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일 이슈가 이렇게 많아요. 중국도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올라가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 그 물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지. 자, 그러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보고 정말 바닥이다 싶으면 공략하면 되는 거고요.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공략 안 하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 자, 테스. 자, 움직임 양호하죠?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조만간에 또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물론 이게 바닥에서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좀 이따 팜스토리 보겠지만 아예 움직인 게 없어요. 이게 테스로 따지게 되면 완전 날바닥에 여기 껌딱처럼 붙어 있는 여기가 이제 테스의 자리인 거고 얘는 그래도 조금 올라온 편입니다. 근데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한미반도체도 움직이지만 계속 이렇게 바닥에 뜬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지금 낙폭까지 종목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강하고 지수도 지금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걸 위주로 매매 공략하면 깨지기보다는 먹을 확률이 높은데 1%를 먹을 거냐 10%를 먹을 거냐 이 차이인 거죠.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간다 해서 테스도 흐름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팜스토리 뭐 설명 아까 좀 전에 많이 했으니까 봐봐요. 진짜 올라간 거 하나도 없죠. 자, 이게 잘 보면 이게 주황색이 외국인들 보유 물량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한 달 전에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밀가루 수출을 이제 제한을 내일서부터 하는 인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쨌든 밀 수출을 또 제한하고 설탕도 제한을 하고 밀가루도 제한하고 먹을 게 점점 없어지면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걱정을 하는 거죠. 세계 밀 수출 2위인 인도가 이러고 있으니 이제 가격이 다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도 뭐 올라간다 뭐 올라가자 얘기가 많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러분들도 그거 인정하잖아요. 이제 가격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게 하반기에 이게 멈출 생각은 아니고 더 뛰어오를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뭐 빵 인플레이션 얘기도 지금 기사에 나오듯이 모든 게 지금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면 그래도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자, 그럼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사도 돼요. 2,865원.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위치에서 얘가 뭐 4,000원 갔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항대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3,500원 사야 돼요. 요런 얘기하겠지만 올라간 게 하나도 없고 아까도 내용은 얘기했죠. 고기도 합니다. 삼계탕. 그래서 도축업, 그 다음에 육계 이쪽도 하고 있고 사료 배합, 사료 관련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사료는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는 이거 돼지하고 소하고 뭐 이런 애들이 먹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돼지고기가 올라가고 소고기가 올라가면은 그 비싼 만큼 비싼 사료를 또 써야 될 거고 가격은 또 올라갈 거고 뭐 계속 대풀이 되는 건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뭐 1년 동안 냉동인간 돼가지고 안 먹는다 그럼 모르겠는데
잠을 자도 먹어야 됩니다. 에너지 소비를 하니까. 근데 고기를 안 먹고 그러면 채소만 먹을 겁니까? 그럼 뭐 채소 가격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비싼 돈 주고 먹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위치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앞에 거래량 봐봐요.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요. 얘네들이 사실은 얘네들이 주도주였던 건데 왜냐면 인플레이션 이슈는 끊이지 않고 그럼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들어주고 지금 뺐는데 최근에 빠질 때 해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다 그랬죠? 열심히 샀죠. 그래서 한 달 동안 380만 주를 들어왔습니다. 물량은 꽤 돼요. 뭐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종목 아니고요. 3000억이 넘는 종목인데 이것도 빠져서 그래요. 6000억대 있을 때는 6000억, 7000억 정도 했던 종목인데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종목이고 내일 인도에 대한 밀수출 제한 얘기 그다음에 중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음식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내일서부터 계속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지금도 기사는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제일 만만하고 바닥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이 샀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지금은 매매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역배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그런 위주의 바닥에 있는 IT 섹터들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사료주들도 다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팜스토리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팜스토리 만나고 왔습니다. 사료 관련주이면서 6개 가공주인 팜스토리 오늘의 매수가로 2,865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세요? 한국금융지주를 5% 5% 해서 분할 네. 매수해서 두 번에 1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7만 천 원이에요. 7만 천 원이시고? 네. 그래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엄청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뭐 13% 마이너스면 네. 최근에 뭐 조선주, 건설주 빠진 폭하고 똑같이 빠진 정도인데 계속 횡보만하고 있고 주가가 좀 힘이 좀 약하죠? 네. 이게 수급이 꼬였어요. 보면은 최근에 계속 개인들만 계속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쉽게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슈도 별로 그닥. 그래서 지금 우하향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반등 주면은 1차는 일단 6만 5천 원 정도는 보는데 1차는 6만 5천 원, 2차는 6만 7,500원, 3차는 7만 원, 4차는 7만 2,500원.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를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 아니고 그냥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든지 말든지 얘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게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왕창 물려 있으면 아이고 내 돈 구해야 되니까 빨리 올려야겠다라고 뭔가 이제 뭔가 의지를 보여주면서 막 뉴스도 내보내고 뭐도 하고 막 급등을 시킬 텐데 얘네들은 지금 뭐 주가가 뭐 올라가든 빠지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걱정만 하고 빨리 올라와야 돼. 뭐 빠져나오든 수익이 나오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신데 좀 느낌이 그러니까 좀 지겨울 수 있다. 네.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 6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에서 질문을 다시 주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티랩스, 시티랩스. 이것도 많이 빠졌네요. 880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네요. 651억. 651억에 거래가 많이 없고 기업은 적자.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면서 적자 종목은 혹시나 모르니까 꼭 상패를 당하면 이런 애들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매매할 때에서 이런 애들은 정말 단기로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팔아버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이런 종목이 어느 날 거래 정지하거나 밑으로 훅 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때 1000억 이하짜리면서 적자인데 이게 투자 환기까지 돼 있으면 그걸 알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 안 된다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내일이라도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알고 매매를 해야 되니까 큰 금액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항상 매매할 때에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880원에 물려있다면 지금 비중이 20%고 추가 매수하기가 이게 좀 불가능해요. 이게 시가총액이 5천억이라도 된다 그러면 6,500억이면 해도 돼요.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6,500억이고 뭐 적자도 아니고 흑자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어때 그렇고 그러니까 투자주의 환기 종목도 아니라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어쨌든 회사 자체가 지금 불량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정말 그 도박인 거고요. 그래서 위치는 추가 매수가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뭐 회사가 좀 부실부실하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만 갖고 있다가 700원쯤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후성이요. 후성. 네. 자, 후성.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300원에 50%. 19,300원에 50%. 자, 얘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꼬였어요. 자, 수급이 꼬였습니다. 모든 주식은 수급의 논리에 의지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기관들은 사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그냥 들러리인 것 같고 왼쪽을 보면 개인들이 열심히 사죠. 그러면 얘는 강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많이는 빠졌습니다. 많이는 빠졌지만 강하게 좀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게 팜스토리도 있고 그러면 누가 많이 샀느냐를 결정을 해서 종목 교체를 하는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저라면은 팜스토리로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후성을 갖고 있다면. 근데 이거를 그렇다 19,000원 못 가는 건 아니냐? 아니고 그래서 갈 수 있기 때문에 19,000원쯤에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수급이 단단한 팜스토리 쪽으로 교체하는 게 일단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해도 되고 19,000원 해도 되고 그래서 수급이 꼬여있는 쪽은 팔아다가 수급이 좋은 쪽으로 교체하는 게 지금 같은 이런 박스권장에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그럼 한 반만 혼절매할까요? 반만 팔아가지고 팜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분위기 이후로 지금 모든 사료 관련주들이 다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맞아요. 그럼 내일 인도 이슈로 해가지고 아니면 중국의 스태그플레이션. 혼절매할까요? 반만 할까요? 제가 볼 땐 반만. 예? 반만요? 그렇죠. 반만 해갖고 어차피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이면은 이렇게 이슈가 있는 내일 인도 이슈 있고 중국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 뭐야 돼지고기 가격 올라간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에 일단 팜스토리로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아난티. 얘도 이제 반등을 줄 건데 지금 뭐 북한이 뭐 미사일 또 쐈다 그러죠? 뭐 그래갖고 원래 남북경협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아니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로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막 2만 명대 늘어나고 또 난리를 치려고 하니까 이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아난티한테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보유하는 거는 괜찮아요. 보유하고 있다가 뭐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사그러들거나 그러면은 한 7,500원, 8,000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악재들이 좀 사라질 때까지 일단 관망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LG 헬로비전. 5,610원에 30%.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돌겠네요. 일단 6,000원 정도가 1차 목표치이고 2차는 6,200원, 3차는 6,500원.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보유하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자형 목표치니까 비중도 뭐 적당하시고 이중바닥형 그렇죠 이중바닥형이고 옆으로 좀 더 횡보하거나 밀릴 수 있는데 이 저점 라인 5,000원 지지되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5,000원 안 깨지면 결국은 6,000원에서 6,500원 사이로는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거래가 강하게 실린다. 그럼 여기도 돌파도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렇게 거래가 강하게 실릴 것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네요. 박스권 매매만 잘하시면 돼서 6,500원 정도까지 보시고 6,000원서부터 분할 매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어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17,050원에 30%요. 17,050원에 30%.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아, 이게 올라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아, 지금 손실했으니까 수익으로 바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네. 어, 수익으로는 바뀌어요. 바뀌어요? 네, 수익으로는 바뀌어요. 이것도 많이 빠져가지고 수익으로는 네. 당연히 바뀌어야 될 종목인데 조금 네. 더디네요, 오늘 움직임이. 네. 어,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냥 보유하면 될까요? 네, 그냥 보유 얼마까지 보유하면 될까요? 어, 수익이 날 때 다시 물어보세요, 그건. 수익이 날 수익이 때요? 수익이 먼저 나야 더 보유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손실 권역에 있으니까 일단 수익은 날 거니까 네. 수익이 나면 18,000원 네. 이하에서는 일단은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야 된다고 보니까 네. 어, 한 18,000원이나 아니면은 만 지금 17,050원이니까 17,100원에서 18,000원 사이로 올라올 때 팔란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다시 네. 수익 났을 때 다시 질문을 네.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정다운. 정다운 얘도 이제 고기 관련 주죠. 이중 바닥형 만들고 있고 얘도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건데 팜스토리와 좀 틀린 부분은 정다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걔는 한 시가총액 한 3,400억 정도 하지만 얘는 700억밖에 안 하죠. 그래서 움직이면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그래, 그렇죠? 하지만 내일 뭐 이슈가 나오거나 뭐 고기 얘기 이슈 나오거나 인플레이션 이슈 나오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요 고점을 돌파하고 한 2,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3,000원 사셨네? 추가하면서 더 하세요. 좀 아쉬운 거는 팜스토리는 완전 바닥이지만 얘는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간 애예요. 얘는 그래도 17%가 올라간 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정다운이 더 안 올라갔으면 걔를 갖고 왔겠지만 얘는 하나도 안 올라간 게 없으니까 얘를 얘기했던 거지만 정다운도 좋아요. 좋았는데 얘는 바닥에서 17%를 그래도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2,500원, 뭐 잘 가면 2,750원 요 정도는 가능한데 근데 이슈가 막 이제 중국에서 막 돼지고기 막 폭등 아니면 무슨 사태 해갖고 돼지고기 엄청 많이 올라가고 등등등등 해서 물가가 막 폭등 얘기를 막 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음식업종 관련주들이 움직일 텐데 아직 그 정도 이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제도 있었던 이슈, 오늘도 있었던 이슈인데 근데 내일 이제 밀가루 이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얘는 밀가루하고 상관없어도 같이 음식은 다 연계돼 있어서 하나가 오르면 이것도 오르고 이것도 오르면 이것도 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2,500원에서 2,7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또 자, IHQ. IHQ는 제가 이거 500원까지는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옆으로 또 횡보하고 있으니까 횡보하면 또 시세를 안 주고 또 몇 트로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손절하라고 계속 여기서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손절해라, 팔아라. 왜냐면 1,000원까지 떨어질 거다. 이때 당시 1,500원, 1,600원, 2,000원 때가 아니고 그때 1,600원대에서 1,000원 깨질 거다. 이 얘기까지 악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00원에서 1,000원까지 빠진다는 얘기를 했으면 말 다한 거죠. 근데 지금은 1,000원도 아니고 이제는 500원을 떨어질 수 있다. 완연한 하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를 깨질 말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1,500원 자리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서부터 해서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건데 아마 500원 찍고 뭐 400원 찍고 뭐 300원 찍고 어마어마하게 빠진 다음에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 바닥에서 그런 다음에 돌리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해가지고 1,600원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럼 500원, 400원, 300원 한 5년 기다리면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겹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꼬여버린 종목은 다시 되돌아오기까지가 정말 길게는 8년이 걸리고요. 짧게는 1년 안에도 돌아오는데 1년 안에 돌아오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한 적당히
8년은 안 지나더라도 한 4년, 5년은 좀 봐야 돼요. 그 가격이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그 비중으로만 어쩔 수 없어서 보유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서 이 종목을 손절하라고 엄청 많이 여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엄청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급등 나오느냐? 안 나온다.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0원으로 빠질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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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예, 예. 15%. 매수 가격은 얼마 사셨어요? 23,300원. 23,300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많이 빠져가지고 좀 비중 아까 15%. 자, 최근에 그 건설주들이 잘 올라가다가 확 미끄러져 버렸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에서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수익 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 가격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아니면 좀 오래 전에 좀 사셨던 것 같아요. 그 가격 도달을 못했으니까. 예. 이거 반등을 주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일부러 이거를 장난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일부러 물리게 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슈를 기대감을 줘놓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라든지, 하여튼 건설주에 대한 무슨 이상한 기대감들을 주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에 뭔가 기대감을 주면서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막상이 딱히 공략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공략했다 제대로 물렸는데. 일부러 물리게 했어요, 세력들이. 일부러 물리겠다는 얘기는 일부러 여기까지는 안 들어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쪽을 물리게 해놓고 저쪽 사료주라든지 이쪽을 움직여버리게 되면 교체가 안 돼요. 물려있는 게 손실이 커가지고. 아니, 크진 않아요, 손실이. 한 15% 물려있는 거를 빠져나와야 교체할 거 아니에요. 예. 만약 이거 수익이 나오면은 팔아가지고 바로 그 아까 물어보셨던 뭐 정다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뭐 이게 사료주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싹 교체하면 돼도 수익이 났으면. 근데 지금 모조리다. 최근에 이제 장중이 흔들릴 때 건설주 그다음에 뭐 OCI 뭐 태양광부터 해갖고 건설주 그다음에 풍력주 조선주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물린 사람들은 그거 정리하고 교체할 그 생각을 못해요.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2,000원만 올라오더라도 이쪽을 조금 정리를 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뭐 낙폭과대 IT라든지 아니면 제약주라든지 제일 만만한 건 지금 사료주예요. 그래서 사료주 쪽으로 교체하는 게 지금은 제일 수익률도 좋고 이거 손실난 부분을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게 그쪽 테마주일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보유가 됐는데 한 22,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아, 예. 지난 조금 더 사가지고 좀 뭔가를 좀 들어올라 했는데 그래야지. 아니요, 이걸 살 거면 현금으로 지금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차라리 한번 사료주를 사보세요. 팜스토리가 아니어 상관없습니다. 사료주들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아무나 사도 돼요. 지금 다 똑같아요, 상황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살 거면은 많이 빠져 있는 사료주를 사는 게 얘가 올라온 속도보다 더 빠를 거라는 거.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선진. 자, 선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이제 음식 업종이면서 뭐 이제 그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뭐 육가공 업체 뭐 이런 거하고 엮여 있기는 한데요. 얘가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이 수급이 꼬였어요. 자, 이거 공부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정다운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샀죠. 그리고 팜스토리 이것도 보면 외국인들이 샀죠. 이게 먼저 가는 겁니다. 선진은 외국인들이 안 사죠. 개인들만 샀죠. 이렇게 좀 늦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라면 추가 매수할 거면은 저쪽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건 그냥 보유만 하세요. 어차피 먼저 가는 애들이 외국인들이 사는 애들이 먼저 가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일 이지바이오가 상한가를 간다. 그럼 이지홀딩스가 또 쫓아가겠죠? 그럼 팜스토리도 어떻게 하겠어요? 꼭 같은 자회사니까. 그럼 팜스토리도 20% 급등 나오겠죠? 그때에서 얘도 한 3% 5% 쫓아갑니다.
근데 20%를 먹는 게 나아요? 3%, 5% 먹는 게 나아요? 당연히 20% 먹는 게 낫죠. 그래서 팜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거. 3%, 5% 올라가는 게 저는 마음에 든다. 저는 20% 먹는 거 너무 배 터져서 죽을 것 같아서 20%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3에서 5%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소한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강하게 먼저 움직이는 쪽은 수급이 단단한 쪽이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먹어야겠다.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뭐 정다운이라든지 뭐 팜스토리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큰 수익이 나오는 거고, 이런 애들은 소소한 수익, 한 절반 이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선진이 좋으면 이거 추가하면서 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쪽은 급등이 나온다는 거, 그것만 차이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건설. GS건설. 42,500원에 10%. 42,500원에 10%. 물리시냐? 예. 두 달 되셨네요? 아니, 더 됐어요?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두 달 전에 사셨으면, 그때서 이제 제가 계속 그 5월 달에서는 시장이 안 좋을 거 빠질 거를 예상을 하면서 웬만큼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언지를 줬고, 정확한 현금화는 여기서부터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에서 지금 실전 매매 정수 역시 봤다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코가 확 껴갖고 빠져나오기 어려워 이제.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금?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러 그래요? 지금 세력들이 개인들을 물리게 만든 거예요. 종목 자체를 이동을 못 시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등급을 나눠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을 물리게 하니까 그걸 팔아다가 IT 부품주하고 제약주하고 저런 사료주들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쪽으로 다 물려버리니까. 그 물타기에 물타기 할수록 악의 수렁퉁이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의 의도가 그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지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면 지금 거에서는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니고 반등주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뭐 반등이 줘야 비중을 줄이죠. 그렇죠? 그래서 32,5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질문 주시고, 이거는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니고 그냥 추가 매수 할 거면 사료주 쪽으로 하는 게, 내일 이슈도 있고 너무 많이 빠져서 사료주들이. 차라리 팜스토리를 해야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얘도 많이 빠지긴 했네요. 얘도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손절할 자리는 아닌데, 건설주하고 조선주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개인들을 일부러 좀 물리게 한, 지금 최근에 너무 이상하게 좀 빠졌던 부분들이 일부러 물리게 한 것 같아서 그 물량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쉽게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거다. 하지만 비중도 적고 버티면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보유는 가능하시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증권에서 뉴스는 참 좋은데. 그 뉴스를 거꾸로 움직인 건 아시죠? 원래 증권에서 목표가 상향하면 다 떨어지고, 목표가 하향하면 급등 나오고, 원래 거꾸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 원래. 아이고.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듣고 계속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팜스토리 지금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2,865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2,88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시장의 지금 양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615억 원, 17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67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128억 원, 840억 원 덜어내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만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965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전반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10%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0.65%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에 신의 한수 소통 방송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오후 6시 20분까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 방송이 이제 신의 한수 방송이 이제 3시 30분에 매일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는 6시 20분까지 하면서 오징어 다리는 뚠뚠, 뭐 내일은 뭐하지 이런 것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업종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일은 뭐하지 그 방송 자체가 내일의 업종과 내일의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 장 끝난 흐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때 200명, 250명 들어왔던 분들은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조회수도 3,000건, 2,000건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봤을 텐데, 그때 뭘 얘기했냐면, 제약바이오가 강하다. 근데 이러이러한 종목이 계속 올라갈 거다. 시젠하고 셀리바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셀리버리.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셀리버리 지금 장이 안 좋은 장이 아니다. 얘는 벌써 48%로 가지 않았는데 지금 48%가 아니고 지금 추가로 올라가면서 근 이제 60% 올라갈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77%네. 77% 올라갔어요, 지금 저점 대비. 며칠 만에 올라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거래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빼면은 일주일하고도 이틀 지나니까 77% 올라갑니다. 장이 약합니까? 안 약하죠? 무지하게 잘 올라가죠? 자, 셀리버리. 그다음에 시젠도 한번 봐봐요. 그때 이거를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종목들이 잘 간다. 이게 더 갈 거다. 시젠 봐봐라, 더 갈 거다. 제약주도 흐름들 좋다. 라고 얘기했는데 시젠도 더 갈 거라는데 진짜 그때도 많이 올라가갖고 이거 한번 봐봐라. 이거 더 갈 거다 했는데 이거 더 가죠, 그렇죠? 진짜로 44%는 올라갔습니다. 이거 왜 또 다시 꺼내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장을 안 좋게 보고 그러는데 안 좋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잘 갑니다. 일단 제약주가 강해요. 제약주가 강하고 얘만 강한 게 아니에요. 제약주 쪽. SK케미칼 얘도 봐봐요. 이 대형주 맨날 말 안 듣고 안 움직이다가 이것도 움직이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잘 떨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맨날 떨어지고 그랬는데 바닥에서 얘도 셀트리온도 많이 갔어요. 지금 27%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바이오니아, 엑세스바이오도 장중에 8%, 9%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제약주를 꺼내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약주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웬만해도 다 움직여갖고 만만한 놈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녹십자도 만만해서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수익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에 19만, 20만 원 가겠죠. 자, 그러면 제약주도 이렇게 멍청할 때가, 그러니까 멍텅구리 바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안 움직이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SK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뭐 언제부터 44%를 갔어요? 맨날 빠지기만 했지. 그렇죠? 멍텅구리 종목이었던 이거. 그리고 셀리바리도 정말 어리버리한 이상한 종목인데 바닥에서 77% 올라갑니다. 특징들이 뭐예요? 완전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는 건데 저 흐름은 이미 지난주에서 그 신한수 소통방송 내일은 뭐하지 시에는 내일은 뭐하지 시간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저래들만 움직이면 쟤네들이 계속 가면 쟤네들만 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움직여줘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팜스토리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샀어요. 완전 날바닥에 있죠. 많이 빠져있는 이런 종목들이 매매 패턴으로 지금은 논하는 자리입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저렇게 많이 빠진 거, 그게 제약바이오, IT 부품주, 그 다음에 사료 관련주 이쪽 애들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만만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들은 일부러 개인 투자를 물리게 만들었어요. 이슈 뿌려놓고 기대감에 물리게 만들어놓고 저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안 움직이게 묶어놓으니까 저걸 손절해갖고 글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놨는데 그 잘못 판 거예요. 계속 이쪽을 공략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료주들하고 이쪽 그 음식 업종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이슈가 살아있고, 뭔가 이슈가 살아있는, 그리고 IT 섹터들은 삼성전자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에서 바닥 종목들만 잘 공략을 하면 시젠처럼 뭐 44% 올라가고 셀리버리처럼 70% 올라가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일 이후서부터 해서 음식 업종들 또 어떻게 또 강하게 움직이는지, 또 사료 관련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만간에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
뭐 초복, 중복, 말복 뭐 이렇게 삼계탕 이슈 있을 때마다 움직이던데 이번에도 한번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가 연결이 안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이요. 7,100원에 20,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에 사셨다고요? 7,100원이요. 7,100원에 5%? 25%.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 기아차, 기아. 일단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이 최근에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신의 한수 이제 소통 방송 때에서 그때 이제 초청했던 그 앵커님이 얘기하기를 자기 이제 직원이 아니면 자기 친구가 현대차, 기아차를 다니는데. 작년에서 성과를 많이 냈는데 지금 그 성과급을 안 준답니다. 앞으로 이제 안 좋아질 거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다 열심히 직원들이 벌어다 줬는데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 얄기들이 많대요. 보니까 기사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노사 갈등으로 해서 조만간에 파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뭐 수익을 만큼 쌓아왔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성과급을 나눠줘야 되는데 기업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니까 돈은 벌어준 건 고맙지만 성과급은 못 주겠다 이런 식이면은 이제 직원들은 그걸로 이제 파업을 할 거고 그래서 아마 그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기사도 있고 그래서 그게 노사 갈등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파업으로 가게 되면 주가는 멈추겠죠. 그렇죠. 자동차 업종이 잠깐 멈출 거예요. 그러면 성우 하이텍도 여기서 이제 급등을 줘야 되는데 5천 원 쪽으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물린 7,100원대는 어쩔 수 없이 뭐 물린 거니까 계속 가져가시되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보유만 그래서 한 5천 원 정도 왔을 때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요 그냥 보유만 하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5천 원 넘어가다 다시 이렇게 밀려버리더라고요. 계속 그래요. 왜냐면 그 가격이 7,100원대가 가격대가 높아요. 아 그때도 뭐 만 원 가니 뭐 만천 원 가니 또 그랬거든요. 그거는 장이 되게 좋을 때 얘기고요. 만 원 가고 만천 원 갈 돈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현대차에 대한 그 노사 갈등이 좀 풀리면 현대차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얘도 5,500원을 돌파를 할 텐데 그 이슈 때문에 쉽게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현대차가 19만 원 돌파를 하면 얘도 5천 원을 돌파하고 5,500원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이슈가 만약에 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세력들도 그 뉴스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도 돈을 쉽게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나미. 자, 아마 그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아마 그래서 아마 그 갑자기 좀 급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 관련주하고 과거에 그랬던 건데 이슈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팔았었어야 되는 건데 이분은 4,300원 사셨습니다. 아마 그 이슈에 쫓아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아닌가? 자, 고가가 4,345원. 쫓아가신 건 아니네요. 예전에 물렸다가 올라올 때.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아직 이슈가 또 뭐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한 4,400원, 4,500원 올라오면은 일단 이익 실현을 먼저 해주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만 시장의 흐름들은 양호하니까 내일 있을 이슈들 이런 거 맞춰가지고 그리고 뭐 13일 날에 CPI 지수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미국 시장 열어보면 알아요. 별 이슈 없고 뭐 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뭐 CPI 지수도 그냥 대충 어물쩡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다 예상했었다 뭐 이런 얘기로. 근데 만약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그때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장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빠질 일은 없으니까 오늘 공개 방송 없더라도 편안하게 가시고 이따가 신의 한수 3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 준비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